자, 저번 주에 일단 지수 자체는 뭐 이번 연휴 기간에 미국장이 올랐기 때문에 뭐 일단 뭐 매매가 일단은 주식 홀딩 하신 분들도 뭐 크게 걱정할 건 아니죠. 저번 주에 괜찮게 일단 봤던 종목들을 한번 보자면 일단 삼성제약도 지금 외국인이 좀 건들고 있죠. 어느 정도 지지해 주려는 모양새인지 뭐 이렇게 좀 밀렸는데도 불구하고 여기서 지금 다시 살짝 살려고 하고 있어요. 뭔가 이 라인을 잘 지켜주면서 한 8,000원선이죠. 8,000원선을 잘 지켜주면 얘도 다시 이거 황금선 위로 8,000, 9,000원 위로 올려가지고 뭐 안착 시도를 할 수도 있을 법한 외국인이 약간 다시 조금씩 사고 있습니다. 삼성제약도 이번 주에 볼 생각이고요. CIS가 오히려 관심 더 크게 보고 있어요. CIS가. 여전히 이렇게 고점, 지금 고가 놀이 패턴으로 행보를 하고 있는데, 지금 황금선 위에서 계속 지켜주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 금요일도 결국 2위로 올려놓고 끝냈습니다. 그러면서, 개인들은 많이 던졌지만, 외국인과 기관이 지금 지속적으로 검토가 지금 들어온 모습이 보여요. 그래서, 2차전지 중에서 제일 강한 모습을 보이고 있죠, CIS가. 여전히, 뭐, 지금까지도 계속 매매를 했지만, 여전히 아직 버리지 않고 사골 매매 관점으로 이번 주도 봐야 될 종목이라 생각합니다. 예전에 많이 매매하던 얘는 어떻게 됐지? 아, 약간 개구리 온탕이 됐듯이 죽어가고 있네. 약간 개구리 끓이듯이 살살살살 이러고 있는데 KMB테크는 항상 얘기하지만 이거 지금 이슈는 안 나와서 지금은 이제 차트가 죽어가고 있는데 이거는 어제만 매매하냐면. 외국인이 지금 물량이 이게 들어오는 게 보이죠? 이게 좀더 많이 들어와야 돼요. 이 정도가 아니고 한 40만 주 이상 만약에 들어오는 게 잡히면 한 20만 주 이상 더 들어와야 되겠죠? 만약에 잡히면은 그때 또 살짝 또 개들이 팔아먹으려고 올리는 이런 피뢰침범 보이죠? 요런 걸 노리고 사서 이런 거 나온 팔려고 그렇게 매매해 볼수 있어요. 근데 지금은 조금 더 외국인 금은물이 얘들이 검은 머리 애들인데 조금 더 사야 돼요. 그래야 좀더 확률이 올라갑니다. 사마네톡스 잘 가고 있죠? 사마네톡스도 계속 봐야 될 종목이죠. 얘는 이런 거예요. 얘는 관점이 시장이 이렇게 아침이든 뭐든 조정이 오를 수도 있고 조정이 나올 수 있으면 왜냐면 여전히 수급이 빵빵하니까 기관이 계속 사서 올린 거예요, 물론. 근데 이제 추격해서 가기에는 기관 단가적인 면에서 조금 좀 그러니까 뭐 당일 엄청나게 만약에 이런 양봉이 나온 날이 아니라 그러면 얘는 오히려 시장이 이렇게 가다가 장중 조정이 나올 수도 있잖아요. 훅 이런 식으로 오든지 뭐 아니면 오후장에 이렇게 떨어질 수도 있겠죠. 오히려 시장이 조정 나왔을 때 얘가 그런 지수 때문에 밀릴 때 오히려 이렇게 약간 꼬리 잡기 같은 느낌으로 이렇게 살 수가 있겠죠. 얘 그런 거 노리기 위해서 넣어놓은 겁니다. 이런 모양이 FM이겠죠. 이런 모양. 여기도 또 이런 게 나올 수도 있으니까 그런 관점에서 단타를 할수 있을 것 같아서 넣은 거고 이거는 아까 누구지? 우리 방에 계신 분이 분석해 달라고 해서 그때 봤던 종목이죠. 얘도 지금 보면 계속 사고 있어 가지고 투신이 지금 털긴 털었는데 기타 금융하고 여전히 갖고 있어 가지고 그죠? 얘도 만약에 조금 이렇게 눌림이 나와서 꼬리가 나오면 꼬리 잡기 식으로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5선 잡기를 하든지 아니면 전날 여기 지지선 1500 기준으로 하든지 하면 받아주면 한번 사서 반등 먹는 식으로 갈수 있을 것 같아서 뭐 WRI도 계속 봅시다. 에스코넥이 있네요. 에스코넥도 지금 수급이 외국인이 지금 잡힌 게 보이니까 봅시다. 얘도 못하면 한번 쳐서 2500까지 한번 찍어줄 것 같은데 에스코넥도 한번 봅시다. 같이 봐야 돼요. 근데 일단 하루 들어온 거기 때문에 이거 내일 오전에 에스코넥은 또 외국인이 또 들어온지를 봐야 돼요. 여기 지금 외국계가 아마 증권사로 들어온 것 같네요. CS가 들어왔고 이 CS라는 놈들이 단타도 많이 하기 때문에 오늘 올려놓고 내일 이렇게 좀 올리는 가는 척 하다가 팔아먹는 경우도 많아요. 그래서 이제 얘 흐름을 잘 봐야 돼요. 외국인 창구인데 내일도 계속 들어오면서 올리느냐, 아니면 매도가 나오기 시작해서 팔아먹느냐를 잘 봐야 됩니다.
만약에 내일도 들어온다 그러면 매매할 가치가 충분히 있죠. 그러면 2500까지 거의 한번 찍을 가능성이 있는 거고. 그러니까 내일 오전에 강한 척 하다가 팔아먹으면 그냥 뭐, 같이 또잉또잉 해야 되겠죠. CS도 워낙 단타를 많이 치다 보니까, 뭐, 실제 의도가 얘가 2500까지 가줄지 아니면 내일 오전에 그냥 이 정도에서 개미 꼬셔가지고 틀어버릴지는 내일 확인을 해봐야 될것 같습니다. 어쨌든 뭐, 이렇게 잡혔으니까, 수급이 잡혀 있으니까, 투신도 약간 거들고 있고, 에스코넥도 이번 주에 봐야 될 종목입니다. 대덕전자 개인적으로 다시 지금 보고 있습니다. 얘는 기관이 움직이는 종목인데 여기 요 며칠간 조정이 나왔을 때 다시 샀어요. 여기 한 5일간 해서 지금 검투 뭐 보험 투신 쭉 사고 있죠. 그러면 뭐 결국은 이게 신고가를 다시 한번 칠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칠 가능성이 있는 거죠. 얘들이 여기 산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시장이 뭐 딱히 하락장 전환이 되지 않는다면 다시 여기 신고가를 돌파한 흐름이 한번 슈팅이 나올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는 이 신고가 돌파할 때잘 보고 있다가 만약에 정말로 다시 또 기관이 막 들어오면서 이 봉을 뽑으면서 가면은 이 신고가 돌파하는 기준으로 해가지고 뭐 눌림을 잡든지 해서 먹을 폭이 나올 수도 있겠죠. 대덕전자도 수급주로서 좋았기 때문에 계속 매매를 해봤던 종목이잖아요. 근데 이렇게 조정이 나왔는데 이걸 그대로 안 냅두고 지금 투신하고 이렇게 뭐 이렇게 검토하고 좀 보험 이렇게 잡았어요. 얘도 신고가의 가능성이 지금 있어 보이기 때문에 만약에 작정하고 가는 날이라면 매매를 충분히 할수 있겠기 때문에 이번 주 관심 종목에 계속 봅시다. 유니선인데, 유니선이 여기서 지금 일단 큰 추세가 깨졌는데, 다시 지금 외국인하고 기관하고 어느 정도 지금 들어오고 있죠. 기관도 그렇고, 유니선을 얘도 계속 봐야겠는데. 지금 중기 추세는 깨졌지만, 중기 추세를 다시 살리려고 지금 들어오려고 하고 있어요. 얘는 바로 매매보단 지켜보는 종목으로 넣을게요. 지켜보는 종목으로. 왜냐면 아직은 여기 돌파한 게 아니기 때문에, 아직은 돌파한 게 아니라서 그런데 만약에 양봉이 아니고 음봉으로 약간 꼬리 같은 게못 가서 다시 한번 뭐 4만원 쪽 4,500원이나 4,250원 뭐 이렇게 와준다 그러면 이 추세 하단에서도 한번 잡아볼 것 같긴 해요. 근데 뭐 어설프게 5천원 갔는데 여기서 잡긴 좀 그렇고 이런 데서 잡기는 오히려 확실하게 올라타서 그다음 매매하는 게 좋고 아니면 아예 조정을 좀더 나오면 살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들어오는 애들이 지금 꿍꿍이가 있으니까 물량을 모아가고 있겠죠. 얘도 매매해볼 여지가 있어서 일단은 넣겠습니다. 에코프로도 기관이 계속 사고 있네요. 근데 검투가 사고 있어서 검투가 단타인데 일단 뭐 2차전지는 아마 다 언제 갑자기 속에 몰려서 가도 이상하지 않으니까 얘도 지금 뭐 당장 내일은 아니지만 계속 보고 있어야 될 종목인 것 같아요. 수급적으로는 아까 말한 CIS와 더블러스 에코프로가 제일 그나마 2차전지 중에서 수급적으로는 양호하네요. 오케이. 이 정도 일단 보겠습니다. 자, 대충 종목 이렇게 정리를 했고요. 뭐 이런 종목들을 이번 주에 관심 종목으로 지금 뽑았습니다. 보시고 약간 수급주 관점에서 관심을 가지고 매매 관점에서 봐야 될 종목들이고요. 그리고 세력주 관점에서는 뭐 KLS이나 동방 KLS 이런 걸 일단 보고 있겠습니다.